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분기와 정기, 그 다음 회계의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기할 때그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해당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정을 파악하고요. 계정 과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계정 과목으로 거래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판요소와 결합관계를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분계는 회계 처리의 첫 번째 절차이고요. 분계가 정확하게 돼야지 그 해당되는 분계된 내용을 가지고 장부에 옮겨 적기 때문에 분계된 내용을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걸 정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분계가 잘못된다면, 분계가 오류가 생긴다면 장부도 다 오류가 발생되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계를 해서 정확한 장부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계는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고자 할 때,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 그 입력하는 그 내용을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도 이 분계는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분계로 혼자서 처리하려면 음성인식 기능이 돼야 되고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단 분계를 해서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거래를 입력하게 된다면 그 다음 작업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 분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분계를 하는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계정 과목을 정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계정 과목을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재무 상태표 계정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을 암기를 하셔야지 모든 거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계정 과목 써야 될 위치를 정해줘야 되죠? 모든 계정 과목은 차변 아니면 대변에 써야 되고요. 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려면 거래 판요소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액을 써주면 됩니다. 이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거래 내용을 빨리빨리 장부에다 옮겨 적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거래가 빈번하게 안 일어나면 거래 내용을 곧바로 장부에다 옮겨 적으면 되는데 빈번하게 일어나면 옮겨 적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그 거래는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에다 옮겨 적습니다.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기록한 내용을 장부에 옮겨 적는 걸두 번째 나오는 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분계를 하여 전표에 기록한 후 또는 분계장에 기록한 후 기록된 계정별로 별도의 장부에 다시 집계하게 되는데
이 장부를 온장이라 하고 이 온장에 각 계정 계좌에 옮겨 적는 것을 정기라 한다. 즉,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 거래를 간단하게 전표에다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그 전표 용지를 가지고 온장에다가 옮겨 적는 것을 정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옮겨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전표 용지나 분계장을 가지고 해당되는 거래 종목별로, 거래 항목별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전표에서 확인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각종 사용한 비용들을 전표에서 확인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래가 빈번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유는 전표에는 모든 계정 과목이 기입되어 있고요. 그 모든 계정 과목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계정 과목만 꺼내서 찾아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이 되면 전표에다 옮겨 적은 것을 반드시 장부에다 옮겨 적어줘야 되고요. 그 장부라는 게 계정별로 옮겨 적기 때문에, 계정 가격별로 옮겨 적기 때문에 장부에다 옮기기만 하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별로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발생된 모든 거래 중에서 현금 거래에만 적은 게 현금 출납장이고요. 발생된 모든 거래 중에서 만약에 그 거래가 비용과 관계되는 거래다. 직원들 식사한 거래다. 그러면 그 식사한 거래 복리후생비 전부 다 옮겨 적어 놓으면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갔는지 한눈에, 어느 날짜에 나갔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옮겨 적는 거는 정확하게 분계를 해서 전표나 분계장에 써놨다면 쉽습니다. 전기를 하는 수술 잠깐 보면요. 날짜를 기입하고 분계장이나 전표용지에다가 기록한 왼쪽 금액은 해당되는 장부 왼쪽에다가 차변에다가 쓰고요. 오른쪽에 쓴 거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죠? 오른쪽 란에 대변에다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즉, 전표나 분계장에 기록을 할때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이 장부거든요?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장부를 꺼내서 그 계정 과목이 기입을 했을 때 차변에 있다면 차변에, 대변에 있다면 대변에, 그리고 금액을 쓰면 전기가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을 쓰게 되는데, 2번에 보면 해당 계정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을 하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팔고 현금을 받아왔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다가 상품 팔았다라고 적어놔야지 되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품을 판 내용이다라는 걸 쉽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 계좌의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입해서 추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편의 계정 과목이 두개 이상이라면 여러 개 있다라고 그래서 제자라고 기입한다라고 써져 있죠? 제자라고 기입합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쓰는 이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학습을 할때 T계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T계정 학습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2번. 네, 프로그램 사용자는 전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전표에다 입력만 해주시면요, 분계를 해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장부에. 그래서 전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자는 정확하게 분계를 해서 전표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분계를 프로그램 못하니까 문제는 사람이 해야 되므로 이 지금까지 학습한 계정 과목과 거래 판례호소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한 것부터 보도록 하죠. 3월 1일 상품 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다.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 자산, 현금 자산이죠. 상품은 증가됐고 현금은 감소됐으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예, 거래의 판례소, 예, 결합관계가 이렇게 형성됐어요. 거래의 판례소의 결합관계가. 그럼 그 자산의 이름을 계정 과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므로 이제 분계장이나 또는 전표용지를 갖다 놓고 씁니다. 이걸 분계한다고 그러는데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금액 만 원씩을 각각 써요. 분계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건데요. 우리가 학습할 때는 T 계정으로 사용한다는 거. T 계정으로. 장부 형식에서, 예, 이거 계정 형식에서 배운 거 있죠? 예, 그 장부에다 실제 옮겨 적는 거고, 학습할 때는 그 장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계정 형식에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T 계정으로 해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이 해당되는 장부의 이름이니까 계정 과목, T 계정에서 계정 과목을 맨 위에다 씁니다. 이렇게 상품 현금 쓰게 되죠. 자, 이게 상품 장부고 이게 현금 출납장 장부입니다. 만 원이 차변에 있죠. 해당되는 장부 차변에 씁니다. 만 원이 대변에 있죠? 해당되는 장부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기입하면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상대방에 있는 계정을 써요. 상품에 상대방에 있는 계정은, 맞은편에 있는 계정은 현금이니까 현금 갖다 쓰고, 현금에 상대방에 있는 계정은 상품으로 상품을 가져다 씁니다. 만약에 상대방에 있는 계정이 지금 상품에 상대방에 있는 계정이 현금 하나 있는데, 현금 외에 다른 계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품 만화치를 사고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절반은 외상에 했다고 외상매입금에서 두개 있거든요. 현금하고 외상매입금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현금하고 외상매입금 두 개가 있는데 기입하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제자라고 쓴다 이거예요. 즉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거죠. 즉 상품 만화치를 사오면서 받은 거에는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뜻으로 제자라고 쓴다 이겁니다. 제자. T 계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자는 우리가 학습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되는 그 계정 형식에 나는 그 제자라고 안 쓰고 해당되는 계정 형식에는 적용란에다가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게 적용란에 쓰는 거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는 T 계정에서 학습하는 거예요. 자, 계정 형식이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지금 잔액식을 많이 쓰고 있다니까 잔액식으로 설명드리면. 상품을 사왔죠? 그러면 이 상품 계정 과목의 장부가 상품 장부가 됩니다. 그러면 상품 장부를 꺼내놓고 날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만 원어치 사왔다. 그러면 차변에 만원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현금 출납장이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서 현금 출납장을 꺼내놓고 예, 현금이 나간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을 사왔다면, 현금 주고 사왔다면, 이게 만약에 상품 장부다 그러면은, 여기 적용란에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현금 매입, 이렇게. 만약에 현금 출납장이다 그러면은, 현금이 나갔는데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상품 매입,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알기 쉽게 본인이 적당하게 써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을 사고 대금으로 현금하고, 절반은 현금, 나머지 외상했다 그러면 상품 매입 쓰고 상품 장부에다가 상품 매입 쓰고 상품 장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현금하고 외상으로 지급 이렇게 써놓겠죠. 본인이 알기 쉬운 말로. 그래야지 상품을 매입하고 아, 현금하고 절반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 그때 거래에서 그런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기록을 해 나가는 건데,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제자란 단어를 써가면서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제자를 쓸수 있는 상황이, 지문 예제에 나오겠죠. 보기에, 이론 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장부를 볼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 잠깐 보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보는 방법. 이거 놓고,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보기에서 찾으라고 나오거든요. 이 티켓을 하나 주고. 이렇게 장부를 보고 그 거래를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는 방법은 첫 번째, 보세요. 계정 과목을 제일 먼저 봐요. 그다음 두 번째, 금액을 보고, 세 번째, 상대 계정에서 발생된 이름을 봅니다. 그래서 상품 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걸 가지고 분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개를 다시 역순으로 해내라고 그러면, 예, 상품의 금액이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상품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계정이 현금이라는 뜻이니까 현금 이렇게 10,000원 쓰게 됩니다. 이렇게 분개를 보고 계정에 전개하는 그 방법 외에도 역순으로 해당되는 계정을 보고 분개를 할수 있는 거, 또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할수 있어야지 공부할 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잘 보입니다. 계속 보다 보면. 자, 예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5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 현금, 계정 과목, 현금. 이거 보고 이제 계정 과목을 꺼내야 돼. 거래가 맞죠? 출자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출자금의 이름, 자본금,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떠올리시고, 자산의 증가이므로 그 자산의 증가되는 계정,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전기해 볼게요. 전기할 때 T계정으로 사용합니다. 그 장부는. 현금 50만 원은 현금 장부에 넘겨 적는 것이므로 그 계정 과목 T계정에 상단에 써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50만 원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쓰고요. 맞은편의 계정을 옮겨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현금 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자본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본금 보시죠. 자본금은 대변에 있죠? 예, 자본금이라고 장부, T계정 맨 위에다가 계정 과목 쓰고, 그 다음에 50만 원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쓰고, 그 다음에 기입을 해요.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기입하고 그 옆에다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상품 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런 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상품, 현금 이렇게 되고, 상품이 차변에 있잖아요. 만 원이. 그래서 만원 차변에 쓰고, 현금 만 원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만원 쓰고요. 상대 계정을 쓰게 되는 거죠. 상품 2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상품 계정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이름이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 단계가 자산의 이름을 써야 되고, 부채 이름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금액을 기입을 하면 이게 분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하고자, 상품과 외상 매입금을 각각 T계정 상단에 계정 과목란에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다 넣어주고, 상대 계정을 기입하게 됩니다.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상품 3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상품 3만원어치를 매출하다. 그랬으니까 상품 3만원어치를 팔았다는 말이고, 전체 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출이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면 돈을 나중에 받는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가 외상 매출금이거든요. 이게 받아야 될 돈이 생겼으니까 이게 자산의 증가예요. 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이제 도출해야 되죠. 그 자산이 외상 매출금이고 그 수익이 상품 매출이다. 네, 금액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건데요. 전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장부에서 T계정으로 학습하게 되니까 T계정 상단에 계정 과목을 각각 써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다가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 넘겨줬고, 상대 계정을 기입해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인 상품 매출을 상품 매출은 외상 매출금을 쓰게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외상으로
3만원어치를 팔았는데 상품을 팔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이 내용, 전기까지 한 내용이 회계 기초학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는 별거 없죠. 전기는 별거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분괴입니다. 이게 분괴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정 과목을 암기를 해야 되고 거래의 판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계정 과목과 거래의 판요소는 따라서 회계 학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기초 공부하실 때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거지 다른 데서 많이 틀리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차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팁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은 그 전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이제 분괴를 하는 건데요. 분괴를 할때그 전표 용지에다가 분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표 회계라고 합니다. 이제 분괴장은 노트인데요. 분괴장보다 전표가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전표를 보죠. 전표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어요. 입금하고 출금은 현금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금이 들어왔음, 현금이 나갔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전표에다 현금은 쓰지 않아요. 그 현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이유를 씁니다. 이 과목에다 계정 과목을 쓰고 거래처 써요. 적여 넣어주고 금액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출금 전표는요,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니까, 나간 현금은 쓸 필요 없고, 왜 나갔는지 그 이유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 나간 그 계정 과목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입출금 거래만 있었다면, 그날 얼마 입금되고, 그날 얼마 출금되는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입금 전표 전부 금액을 토탈하면 그날 현금 들어온 거고, 출금 전표 전체 금액을 토탈하면 그날 현금 나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전표는 뭐냐면요, 거래를 할때꼭 현금 거래만 있는 건 아니니까, 현금 거래가 아닌 거래는 여기다 적는 겁니다. 대체 전표에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 전표에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정 과목 차변, 계정 과목 대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표는 누가 작성하냐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작성을 합니다.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본인의 서명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결제를 받게 돼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 이 전표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을 했으니까 그 담당자가 이렇게 서명을 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분괴장보다 왜 책임 소조가 명확하고 장부 조직을 관수할 수 있냐면 기장 분담도 분담하고 그런 거. 분괴장은 노트이기 때문에요. 거래가 발생되면 그 노트에다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한 사람이 다 적어요. 그 업무를 보는 한 사람이. 보통 경력으로 보는 사람이 적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그 적는 게 너무 많으면 그 일을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다 적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적은 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작성한 사람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전표에다 쓰면은 그 담당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각 부서에다가 전표를 사용하면 전표 용지를 주고, 그 담당자가 전표에다 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서명을 해요. 전표에다 쓰는 방법을 알아서. 그래서 업무가 분담이 기록해야 되는 업무가 분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 전표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거래 발생할 때마다 전표에다 간단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표를 사용해라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전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오로지 현금만 있는 것을 기록한 전표가 입금 전표하고 출금 전표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거래를 적은 전표를 대체 전표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발생했는데 현금 거래도 발생되고 현금이 아닌 거래도 발생되게 된다면 일부 입금 대체 거래, 일부 출금 대체 거래가 이제 발생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전표를 두 개씩 쓰게 되겠죠. 이 모든 거래가 현금 들어온 거래다 그럼 입금 전표에, 모든 거래가 현금 나간 거래다 출금 전표에, 현금이 출금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가 그러면 대체 전표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고. 근데 거래를 하다 보면 오로지 현금 거래, 오로지 현금이 아닌 거래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 거래도 발생되고 현금이 아닌 거래도 발생되는데 현금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입금의 대체, 출금의 대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 보면 이렇게 거래가 전표로 말하면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표기의 장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전표를 담당자가 기재를 하고요. 그 뒤에다가 거래하고 관계되는 품의서, 기한서를 첨부합니다. 그 산문에 거래의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모든 전표 작성을 경리 담당자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경리 부서에 전달하므로 경리 부서에서는 그 받은 전표 용지를 가지고 장부에다 옮겨주는 전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많이 되고요.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표를 보고 해당되는 장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말하면 장부 검사의 수단으로 전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표는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썼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데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무회계 프로그램 쓰면은 모든 작업을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본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것을 입력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 서류만 전표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요. 그 관계되는 서류만 이렇게 보관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풀어 놔두고요. 용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도 그 프로그램 메뉴가 이 전표 작성하는 메뉴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전표 입력이라고 이제 프로그램 메뉴 자체가 전표 입력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용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 체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표 사용이 이렇게 효율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쭉 정리해보면 이게 회계의 순환입니다. 자, 거래가 발생되면 사건이라고 그래요. 붕괴를 합니다. 붕괴장이나 전표에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장부에다 옮겨 적어요. 그 장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옮겨 적고 나면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할수 있게 돼요. 결산이 끝나면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한 해가 끝나는 거죠. 다음 년도 또다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다시 정기하고 또 결산하고 다음 년도 또 그러겠죠.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을 정해놓다 보니까 회계 기간, 회계 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를 회계의 순환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순환의 결과물이 뭐냐면, 회계의 결과물이 뭐냐면, 보고서 작성이죠. 이 보고서. 이 보고서 중에 외부로 보고하는 것을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 다섯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재무 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의 정보를 표시하는 보고서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수익과 비용입니다. 써보세요. 수익비용. 그리고 얘는 일정 시점, 밑줄, 얘는 일정 기간이라는 거. 이두개 차이가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 현금 흐름표.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기업에서 현금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회사의 활동별로 구분해서 써요. 현금 흐름표가. 그래서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자본변동표는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변동사항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은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보충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그래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새로운 그 방식을 도입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회계처리 방법에서 다른 방법을 바꿨을 때 그 이유를 써줘야 되죠. 그런 것들을 그런 걸 기입해 놓은 것을 다 주석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는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